8강전 경기에서 맞붙게 되는 이 두 팀은 일단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쌓아 올린 선수들이 되겠고, 특히나 이 본선 무대는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비주얼은 그 아무래도 같은 클랜이기 때문에 S클래스와 선의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츠클래식은 3.2가 무너진 것을 여기서 안급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는 이츠클래식이고 비주얼은 올라가게 되면 S클래스와 맞붙게 되거든요. 지금 먼저 올라가서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 있는 이 3명의 선수를 과연 어떤 팀이 상대하게 될지 여러분 박수와 함께 선봉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 루이스 파비아노 좌측인데요. 한번 접고 중앙으로 올라왔어요. 빌려갑니다. 아, 네, 아, 왼발로 마음껏 한번 잡았던 코너킥 안쪽 순간 지역 헤딩! 하지만 옆쪽 흘러갑니다. 마티오 보드메 주비스 첫 번째 좋은 패스죠. 디디 드로그바 잠시 멈췄습니다. 아, 여기서 네, 시간이 좀 끌리네요. 한번 고르긴 했지만 역습상 시의 수치를 잘 설정해놨기 때문에 빠릅니다. 뒤쪽 웨인루니 그대로 맞고 바깥쪽으로 코너킥. 자, 남은 시간 10분 상황에서 네, 공격 찬스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장우영 자 올라오죠. 아드리아노 이 한 골 아주 귀중한 시간대에 터집니다. 장우영 어느 정도의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이피팔런스들인데 그것을 네, 벗어난 지역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창의적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측면 공격 계속 휘둘러준 측면 공격에 당하고만 전경훈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전경훈 호날두입니다. 아트 패스 테이크 당합니다. 감각전 슈팅 네. 아드리아노 자 두 아 2분의 인저리 타임 안쪽 밀어넣었었고 자 마지막 찬스를 날립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장우영 선수의 1승. 자, 네, 상당히 고전을 했던 이 장우영 선수입니다만 역시 하나 후반 중반에부터 측면 쪽 공격을 집중을 하면서 크로스 하나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장우영이 분위기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츠클래식의 두 번째 선수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맞죠, 최현석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 최현석 선수군요. 네. 자 최현석 선수 역시 이재균 선수를 마지막 카드로 놔두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출을 하게 됐습니다. 4-1-2-4 여기서도 파비아누가 내주고 내주는 때리죠. 골대 아 강렬한 왼발 슈팅. 파비아누도 역시 윙 플레이도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이거 올라와야죠. 제로 라모스 뒤쪽에서 흘러갑니다. 아래쪽이 디디에 드롭바입니다. 왼쪽 호날두 열어줬습니다. 이번에 공간이 좋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가면 중앙적 그대로 낮게 싸면 렌투. 하지만 왼발이 바깥쪽으로 흘러갑니다. 아야뚜레를 빼고 박지성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역습 상황 시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박지성! 빗나가네요. 참 결혼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넣어줘야죠. 네. 이런 상황. 자 이제는 수비가 정돈되지 않았을 때 호날두! 망하납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 잡아냅니다. 노역 골키퍼. 네. 아 이번에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노역 골키퍼. 슬라탄 중앙 박지성 페란도 토레스 슬라탄 다시 슬라탄 박지성 골! 박지성 네 대단하네요. 박지성 결혼 앞두고 정말 결혼 축포입니다. 자신의 결혼 축하 선물을 본인의 발로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뒤쪽에 루이스 파비아노 자 공간 만들기 네, 위한 백코트고요. 시간을 끌고 있어요. 넘어가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장우영이 킬. 아 장우영 선수가 툭 한 방으로 지금 계속 2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결국은 경기를 마감시켰습니다. 박지성의 왼발이 끝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주얼 역시 정찬이어서 또 한 명이 올킬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우영 선수가 지금 올킬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 이제 마지막 저지선은 이재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지성 중원에게 연결시킵니다. 자 위쪽에 연결할 수 있고요. 바로 호날두에게 즉각적으로 연결. 호날두 네 그대로 하지만 받아주는 네, 선수가 없습니다. 키퍼스입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좌측에서 파고듭니다. 질라탄 좌측 골! 완벽한 개인 테크닉입니다. 장우영 장우영의 공팔 질라탄 이쪽에 호날두 질라탄 에투즈 지나갑니다. 야, 이 상황에서의 이 여유 있는 개인 기술을 발휘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요. 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움직여! 네. 아, 대단합니다. 역시 그냥 죽지 않죠, 이재균. 다시 한번 아비다리 카카에게. 자, 이거 괜찮은데요. 각도가 나가고 있어요. 질라탄 넘어오기 전에 에투!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에투!
사무엘 에투 이번 카메론 대표팀에서는 뭐 이렇다 할 출전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네. 야, 이 살아 있습니다. 네. 야야 뚜레를 집어넣습니다만 여기서 경기가 그대로 끝납니다. 아, 여기서 이세균이 상대편의 흐름을 한번 끌어줬네요. 장우영의 올킬의 기세를 한번 막아주는 데 성공한 이세균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 두 번째 카드는 아 올킬러 정찬희 선수의 등장입니다. 자, 김도영, 김강, 윤성용 이츠 3.2의 빛나는 이름 세 명을 연달아 잡아냈던 정찬희인데요. 저번에 빌드업이 좋습니다. 이재균, 사무엘 에투 짧게 드로퍼! 뒤쪽에! 10 노이어죠? 자, 빠른 연결. 이번엔 질라탄입니다. 이거죠, 이거죠! 안드레아루! 아, 빠른 움직임 좋았는데 정찬희. 드로퍼 돌아요. 호날두 뒤쪽 안편을 드로퍼! 골! 이재균! 아, 침착하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골을 만들어주네요. 네. 많은 선수를 다 QS를 활용하면서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네. 질라탄! 질라탄! 골! 대단하네요. 정찬희. 박합니다. 일단 이재균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사이드 열렸을 때가 가장 무서워요, 이재균. 눈이 뒤쪽에서. 두 팀 다 무뎌지진 않았어요. 무섭죠? 아, 살아있어요. 네, 발들이 살아있습니다. 정찬희, 보드메가 빠르게 아드리아노. 네. 자, 바르스 때릴 수 있죠! 골대! 슛! 골대! 우와, 정말 재밌네요. 두 번의 골대입니다. 네. 아, 이제 공격.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파브레가스. 드록바! 네. 마지막 찬스, 아드리아노.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서 아, 승부는 운명의, 승부 차이로 넘어갑니다. 네, 운명의 이제 승부 차이군요. 이재균의 호날두입니다. 공구 호날두. 노이어의 골키퍼! 아, 맞네요. 역시 노이어군요. 네. 질라탄. 두 번째 키커 성찬이. 질라탄. 아, 이번엔 카시아스. 네, 지금도 완전 심리전 싸움이었는데요. 이번엔 막으면 이제 이재균 선수의 승리죠. 네. 네. 사비 알론소, 성찬이. 알론소! 오! 극적인 승리입니다, 이재균. 네. 잡아내면서 이재균 두 명째를 잡아냅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경기 끝에 이재균 선수가 이 정찬이마저 잡아내며.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누가 이기든 더 이상의 경기는 없습니다. 우현택 선수 비주얼 이제 마지막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는 부담감이 이재균 선수에서 우현택 선수 쪽으로 건너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과연 이재균이 역시 올킬로 역올킬로 오늘 경기를 마감 지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박수 함께 오늘 마지막 경기 함께 즐겨보시죠. 두 선수 모두 좀 측면 수비수의 공격과담도 같이 병행시키는 자 도레스인데요. 잡고 질라탄 골! 자, 이러면 이제 우현택 선수 마음이 좀 편해지죠. 부담감이 많았던 상황에서 질라탄의 한 방이 일단 우현택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네.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오넬 메시 이번엔 역습 찬스 이재균 또다시 끊기면서 허리 지역에서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빌드업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띄고 있고 자 바로 때리죠! 골대! 아 오늘 비주얼 전반 마지막 찬스 잘 이재균 잘 제꼈어요. 또 연결돼요. 네. 네 지금 타이밍에는 한번 제껴놓고 발동이 이게 무서워 질라탄 이게 뭔가요? 완벽한 실책. 아 뭐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 나옵니다. 질라탄에게 잘 제꼈어요. 우현택 우대 골대가 자 하지만 마지막 찬스는 주어집니다. 자 그대로 밀었고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자 이제 승부차입니다. 아, 네. 준결승 진출 결정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군요. 우현택이 먼저 찹니다. 우현택 막히네요. 그대로 막힙니다. 이재균 선수는 이게 오늘 운이 붙었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늘 역수입 나올 수 있는데요. 만회 안 해요. 네. 야 저거 원래는 못 막는 패턴인데 야, 마지막 키커가 될 것인지 마티우 보드메 예! 들어갑니다. 올라갔어요. 네. 경기 끝납니다. 비주얼입니다. 네. 아, 이 정찬희 선수의 격한 포 그리고 사무치는 몸 네. 저는 액션이 오늘 얼마만큼 힘든 경기였는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